그래서 감사합니다.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. 팥빵을 드시던데. 그러니까 팥빵. 저도 팥빵은 좋아하는데 이 팥이 원인일까요? 네. 팥에는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. 이 마그네슘이 어떤 기능이 하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심혈관계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 뼈.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뼈가 우리가 칼슘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다 뭉쳐서 뼈를 만드는데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팥 100g에는요, 우리 하루 마그네슘 섭취량 권장에 한 반 정도가 들어있어요. 그다음 우리 피로 회복제 아시죠? 그 비타민 B1. 네. 이게 또 많습니다. 사실은 곡류에는요,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당질 대사에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내가 피로 회복도 되고 좀 에너지도 넘치고 그리고 뼈도 건강하니까 이게 건강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리고 VCR 보니까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발 마사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뼈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좀 있을까요? 네, 2-3초 어르신께서 홍두깨를 가지고 발 지압을 해주셨는데 네. 우리가 발은 늘 중력만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만 풀어줘도 혈액순환, 말초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순환이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뼈에도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뼈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까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발 앞쪽에 많이 지압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가 하나 거기 있더라고요. 어디인가요? 빨리 알려주세요. 발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오므렸을 때 네. 그 가운데 가장 온폭 들어가 있는 중앙 혈자리를 저희가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용천혈 같은 경우는 저희 신장의 기운이 샘솟듯이 솟는 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기운이 강할 때 우리 뼈가 튼튼해지고요. 귀라던가 특히 머리. 머리가 나는데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혹시 시력이 좋으신 것도 뼈 건강과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뼈가 건강하다는 거는 잘 걷는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외 활동이 많은 거거든요. 실외 활동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햇빛이 주는 자연의 축복 비타민, 비타민 D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비타민 D가 시력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. 가장 흔한 것은 많은 연구가 있는데 안구 건조증이 좋고요. 그다음에 또 노인성 질환 중에 요즘 문제되는 황반변성. 네, 여기에도 그렇죠. 비타민 D가 도움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.